2022년 철거되면서 간판을 내린 도산한창호 우체국 부활을 위한 한인사회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LA 한인회와 KYCC는 30일 도산한창호 우체국을 다시 한인타운 내 우체국에 설치하는 지지 서명에 한인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도산한창호 우체국 간판을 윌셔 대로에 위치한 시티센터 건물 1층 우체국에 내걸 예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안건은 2월 5일 연방의회 표결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한인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 서명 양식을 전국 한인회와 연합해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인단체들의 공식 지지가 많을수록 연방의회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므로 가능한 많은 지지 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산한창호 우체국 부활 지지 서명은 상기 구글폼 양식에서 단체명과 이메일, 이름 등을 입력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